예, 이번 시간에는 어신지 호수별 적정 공략 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시간. 예, 이번 시간에는 어신지 호수별 적정 공략 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제가 감성돔 전유동 낚시의 기본 어신지 호수는 제로, 지투, 비, 이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이비 정도면 20m까지 거의 전층을 탐색을 할수 있는 그런 어신지 호수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아놓으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 제로, 지투, 비, 이비에 그 공통적인 여유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똑같이 0.R을 시켜놔 버리면 사실은 1에 1을 맞추면 깔아앉는 게 정상인데, 어신지가 깔아앉으면 안 되니까 어신지마다 적정 여유브레이크를 주는데, 제로에서 G2 정도의 어신지는 보통 G2 정도, 예, G2 정도의 여유브레이크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G2, 플러스 G2, 플러스 G2, 플러스 G2입니다. 그러니까 G2 정도면 약 0.4g 내외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제로지에서부터 2B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어신지 호수별로 어떻게 지금 이 선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낚시인이 갯바에 섰는데 여기가 수심이 5m일 수도 있고, 또 10m일 수도 있고, 15m일 수도 있고, 20m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갯바에서 멀어질수록 실제로는 갯바의 수심이 좀 깊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어신지를 어느 상황에서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시고, 처음에 배우실 때 그런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어신지를 선택하실 때는 수심에 대해서 적정하게 기준을 가지시고 맞추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수심보다는 조류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맞다고 표현을 하면 조금 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더 근사치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제로지의 경우, 그러니까 영호지의 경우에 보통 공략 수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감성돔의 조류 상황일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애기들이 아장아장 걷든지, 아니면 어른이 아주 천천히 걷든지, 그러니까 뭐 초속으로 상당히 늦어지게, 초속 해봤자 뭐30 내지 뭐 60cm, 그리고 뭐 1m 이내로 되는 아주 그 천천하게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성돔 조류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로지의 경우에는 보통 감성돔의 조류일 경우에 어느 정도 수심이면 되는가 하면, 뭐 0일 때는 안 되겠죠. 근데 0일 때는 안 되지만 약 50cm 수심에서도 전유동 낚시는 가능은 합니다. 예. 50cm에서 채비를 잘 내리고 테크닉이 좋은 분은 약 10m까지도 내리십니다. 예, 10m 정도까지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G2의 경우, 예, G2 어신지의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 3, 4m에서, 예, 3, 4m에서 뭐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2m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보편적인 기준은 3, 4m에서 7, 8m, 예, 요 정도가 보통 대략적인 그런 적정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G2 봉돌을 달고 채비 내림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 수심층이 이 정도고, 조류는 감성돔 조류일 때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B지의 경우에는 가장 또 많이 쓰는 호수 중에 하나인데, B지의 경우에는 보통 약 7, 8m에서, 예, 7, 8m에서 그뭐 5m에서도 물론 할수 있지만,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7, 8m에서 약한 12, 3m, 예, 10, 한 2, 3m, 10m를 조금 넘어서서 12, 3m, 예, 요 정도에 많이 쓰는 호수고, 그 다음에 2B의 경우에는 약한 10, 한 3m, 12, 3m에서 한 20m까지, 예, 20m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심으로 적정 호수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뭔가 하면 만약에 수심은 3, 4m에서 7, 8m 밖에 안 되더라도 조류가 기본 감성돔 조류보다는 세면 한 단계 더 강한 쪽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감성돔 조류일 경우에는 이 정도를 쓰면 되지만 조류가 좀 살이 때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그 지역이 곧불이라서 그렇든지 조류가 좀 세지면 이렇게 G2를 쓰시면 안 되고 B를 쓰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서 채비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류가 아주 느릴 때는 반대로 채비를 한 단계 아래의 호수의 어신지를 선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가 같은 호수라도 조류가 느리면 좀 빨리 내려가게 되고 조류가 빠르게 되면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내려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류 상황에서 채비를 내리려면 조류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봉돌의 무게가 있어야 채비를 하강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성돔 낚시는 중상층 위주의 낚시보다는 하층 위주의 탐색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닥층에서 바닥층을 잘 탐색하고 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어신지의 호수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로지의 경우에는 뱅해돔 쪽에서도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호수지만 감성돔 낚시에서도 초반 가을이나 또 아니면 수심이 얕은 지역이나 조류가 약한 지역이나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신지 자체의 기본적인 여유부력이 G2 정도는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좀 적은 경우에는 뭐 G4 정도까지도 있는 어신지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뜨는 힘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신지를 이제 이 구입을 하셨을 때는 이 정도 수심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조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약한 조류, 예, 아주 약한 조류, 그 다음에 조금 강한 조류,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조류죠. 감성돔 조류 정도, 감성돔 그 1초에 뭐 3, 40cm, 뭐 4, 50cm 이 정도 흐르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조금 강한 조류, 예, 조금 강한 조류, 예, 강한 조류, 그 다음에 EB의 경우에는 강한 조류, 예, 강한 조류.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신지를 그날 채비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채비가 되고 좀 더 입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채비 구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